안녕하세요. 사냐초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멀리서 보면은요, 노란 황금색을 띄어가지고 정말 아주 큰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처럼 멋있습니다. 이 버섯은 꾀꼬리 버섯인데 일반적인 꾀꼬리 버섯하고 모양이 약간 다르죠. 이 살구 맛이 전체에 돕니다. 향이 아주 살구 향이 극하니 납니다. 그리고 식감이 좋고 이 맛이 좋은 그런 꾀꼬리 버섯입니다. 이 꾀꼬리 버섯은 나팔 모양을 하고 있죠. 나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윗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버섯처럼 꽃 모양을 하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다양하게 이 꾀꼬리 버섯은 모양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밑에서 보면은 나팔 모양 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꽃 한 송이 피어 있는 것 같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황금색을 띠는 황금 꾀꼬리 버섯도 있는데 크기가 한 절반 정도로 적은 것은 황금 꾀꼬리 버섯도 있고 또 애기 꾀꼬리 버섯도 있습니다. 또 노란색 말고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이런 붉은 빛 꾀꼬리 버섯도 있습니다. 이 꾀꼬리 버섯은 식용버섯이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고 또 무리를 지어서 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뿌리는 여기다 심어 놓고 자세히 보시죠. 가세 모양은 나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테두리는 그 파도치는 파도 모양 그 굴곡이 있어서 지금 이 형태처럼 이렇게 심하게 뒤틀어진 이런 모양의 형태도 꾀꼬리 버섯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나팔 모양을 한 딱 깨끗한 그런 꾀꼬리 버섯 모양도 이 버섯은 좀 특이하죠. 이 꾀꼬리 버섯은 아주 맛이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구 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할 때 고급 버섯 요리를 할 때 이게 사용이 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다겠고 이 꾀꼬리 버섯이 항암작용에 좋습니다. 그리고 눈 시력을 좋게 해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고 야맹증, 피부 건조 등에 아주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꾀꼬리 버섯입니다. 처음에 모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버섯인고 이렇게 할 겁니다. 밑에 자세히 보면은 그 꾀꼬리 버섯 나팔 모양의 주름들이 다 있죠. 그리고 윗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죠. 꾀꼬리 버섯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윗면이 변형이 되고 멀리서 보면 꽃한송이, 뭐 꽃송이 버섯처럼 이렇게 꽃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꾀꼬리 버섯도 있습니다. 근데 밑 주름을 보면은 나팔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여기다 보시겠습니다. 이쪽에도 또 이렇게 아주 꾀꼬리 버섯이 노란 황금색 꾀꼬리 버섯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 꾀꼬리 버섯이요, 특징이요, 살구 그 향이 참 좋습니다. 채취해서 이렇게 보면은 향이 아주 그렇게 그게 이게 꾀꼬리 버섯의 모양의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뒷면 나팔 모양을 하고 노란 황금색을 띠고 있고 이게 꾀꼬리 버섯이죠. 이것도 상당히 꾀꼬리 버섯들이 작은데 지금 이것은 아주 좀 큽니다. 자세히 보시죠. 이 꾀꼬리 버섯 이런 모양도 있고 모양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쪽에는 이 꾀꼬리 버섯이 아주 맛깔스럽죠. 꾀꼬리 버섯이 보이네. 또 이쪽에도 보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쪽에는 아주 맛있는 깨꼬리 버섯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정말 맛있죠, 깨꼬리 버섯. 이쪽에도 있고, 조그만 것은 더 크라고 놔두고, 이쪽에도 또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깨꼬리 버섯들이. 이 깨꼬리 버섯이 정말 맛깔스러운 깨꼬리 버섯. 자, 그리고 여기는 진짜 노란 황금 색깔을 띠고 살구 맛, 살구 향이 나고 살구 맛이 나는 바로 이게 깨꼬리 버섯인데 정말 살구 향도 나고 맛도 좋고 이게 아주 예? 냄새도 향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맛있는 바로 꾀꼬리 버섯입니다.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꾀꼬리 버섯. 이거 된장국 같은데 뭐 끓여갖고 고기에다 같이 넣어갖고 볶아서 먹어도 되고 살구버섯 아니 살구버섯은 살구 향이 나는 꾀꼬리 버섯입니다. 아주 황금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맛깔스러운 꾀꼬리 버섯입니다. 또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또 여기도 이렇게 또 꾀꼬리 버섯들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정말 맛있다. 꾀꼬리 버섯. 여기도 있고 이쪽 밑에 이쪽 밑에 보니까 여기 어디 있던데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나 있고 저쪽에도 이렇게 납니다. 꼬리 버섯들이 여기 밑면을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꼭 깨꼬리처럼 생겼다 해갖고 여기 깨꼬리 버섯이고 그러고 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 있고 한 끼 된장국에다 푹 넣어가지고 먹어도 더 좋고 아니면 뭐 고기할 때 옆에서 딱 볶아서 먹어도 되고 뭐 다양하니 뭐 해서 먹으면 되죠. 이게 정말 맛있는 버섯입니다. 깨꼬리 버섯입니다. 저 앞에 먼 발치에서 보니까 이쪽에 버섯들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런 깨꼬리 버섯들이 이렇게 여기는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컸네요. 커가지고 약간 마른 듯한 또 어우 여기는 짤짤한 것들은 그냥 놔두고 크면은 또 다른 분들 또 따서 또 필요하면 드시라고 놔두고 여기도 있네. 덤불 속에가 이것은 물러졌네요.
이것은 물러졌고 이거는 물러졌네요. 이거 깨꼬리 버섯입니다.